접수해놨어? 어. 이는 좀 어때? 그냥 그래. 오빠, 어제 많이 바빴나 봐? 아휴, 맨날 똑같지 뭐. 요즘 나 일 많은 거 알잖아. 오빠, 이제 그만 만나자. 뭐? 그런 얘기를 무슨 치과에서 하냐? 지금 장소가 중요해? 오빠 요새 많이 바쁜 건 알겠는데. 아. 나 아직도 이렇게 냄새 많이 나? 어, 조금. 그거 좀 나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. 내가 또 뭘 잘못했는데? 솔직히 오빠 요새 내 이름 한번 따뜻하게 불러준 적 있어? 신보라님. 네. 송중근님 같이 들어가실게요. 예. 야, 왜 말투가 꼬투집이야? 내가 뭐 어쨌다고. 이쪽으로 앉으세요. 내가 지금 말투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?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데?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여기가 싫어서요. 볼게요. 아유, 썩었네. 이거 떼와야겠네요. 예. 어제 우리 500일이었어. 아, 맞다. 그래, 그게. 뭘로 떼어드릴까요? 은색으로 떼어주세요. 은색으로. 예. 요즘에 아말감은 잘 안 하는데. 그냥 금으로 해주세요. 금으로? 예, 알겠습니다. 준비해드릴게요. 예. 야, 보라야. 미안해.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깜빡했다. 500일 되는 날 뭐 해준다고 했는지 기억은 해? 어? 아, 500일 날? 아. 아. 앙 하세요. 꽝 보세요. 모르지? 기대한 내가 바보지. 어떻게 오셨어요? 잇몸에서 피가 나요. 볼게요. 아유, 이거 사랑니가 이거 염증이 생겼네.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. 아, 염증 치료하고. 도대체 왜 한 건데? 바로 뽑아드릴게요. 뽑아야 되나요? 네, 뽑아야 됩니다. 자, 조사부터 넣겠습니다. 어? 아. 아. 자. 아유, 힘 빼세요. 힘 빼세요. 자, 혓바닥 움직이지 마시고요. 네. 자, 다 됐습니다. 자, 바로 사랑니 뽑아드릴게요. 네. 일단 다음에 뽑을게요. 네, 200만 할게요. 다음에 꼭 뽑으셔야 됩니다. 네. 자, 좀 뻐근할 수 있어요. 네. 자, 일단은, 임시로 하고, 본뜬 거 나오면은 그때 금으로 떼어드리겠습니다. 예. 야, 신부라. 왜 너 혼자 흥분하고 난린데? 프로포즈 한다며. 아니 500일... 애초에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. 준비 다 해놨었는데 바빠서 날짜 지나친 거야.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. 그런 거 아니라고. 그래, 솔직히 이번 일은 내가. 아, 해보세요. 야, 불편하시면 손 드세요. 네, 다 됐습니다. 자, 잘 참고 계세요. 아, 너무 좋습니다, 지금. 잘 참고 계십니다. 네, 됐습니다. 침. 아, 삼키지 마세요. 네. 이대로 계세요, 이대로. 늘 이런 식이지, 뭐. 나만 혼자 날짜 계산하고, 나만 혼자 좋아하고. 왜, 엄마, 형아. 엄마 사랑을. 아니 모르겠어. 오빠가 나한테 행동하는 거 보면. 준비해드릴게요.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. 그렇고 이벤트 해줘야 알겠어? 이벤트 안 해줘야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. 자, 약 발랐으니까 이대로 움직이지 마세요. 내가 그렇대? 그래, 나 아이가 정상이지. 아, 그럼 어제 왜 얘기하는 거야? 나 나중에 너 알았어 했어. 헤어져 그냥. 그럼 헤어져 싫어. 쉽게 하라. 야, 너 싫어. 나도 힘들어. 아, 네, 다 됐습니다. 아, 보라야. 그럼 우리 오늘이라도 기념 파티 하자. 아, 수고하셨어요. 아니. 앞으로 이런 거 챙길 일 없을 것 같아. 대원, 오빠한테 기대하면 내가 불쌍하다.
야, 보라야. 저 오늘 커피 마셔도 되나요? 당분간 색소 있는 음식은 안 됩니다. 연락하지 마. 보라야. 보라야! 저 환자분, 수요일날 다시 오시면 그때 금으로 떼어드릴게요. 저기, 혹시 그때 금값 떨어지면 좀 싸게 되나요? 이게 정해진 가격이라가지고. 보라야! 보라야!